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김정선아님의 첫 게시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탈곡하는 스타일을 방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차례의 공지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그동안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진을 올릴 때 넉 장을 올리시는 분은 탈곡 대상 탈곡을 하지 마십시오. 막 서로서로 이제 회원들 간의 교류 차원에서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15장의 사진을 올리시는 분은 저는 아마 탈곡하고 크리틱에 한번 응모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 제가 15장 올리시는 분들의 사진만을 탈곡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건 하시지 마시고 영원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15장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여러분이 사진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탈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사진에 이제 정선아님이 사진을 올렸듯이 사진을 그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여기 지금 잘 보이는 선이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이렇게 다섯 장 정도가 있고 이제 클릭하면 낮장낮장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우선 탁 보면 말이죠. 전체적으로 톤이 이렇게 잘 맞아 있다. 잘 맞아 있다. 이러면 사진을 조금 하시는구나.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판단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들쭉날쭉하지 않고 전체를 고르게 톤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랜 경험의 소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탁 보는 순간에 벌써 뭡니까 이거 무슨 사이즈라 그러죠? 손톱 사이즈로 보는 순간에 사진이 기본은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사진을 열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크리틱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분간은 제가 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진 잘 찍는 법, 이제 제가 사진 잘 찍는 법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김영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요 책에 관계되는 거는 다음 영상 올려가지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책을 열어보면 이제 첫장 1장 1절이 형식금 15페이지에 보면 사진과 사진기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진과 사진기. 그러니까 사진과 카메라죠. 포토그래피 앤드 카메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은 사진 공부가 아니고 사진기 공부이다. 이런 게 제가 하는 주장이에요. 사진을 공부한다는 것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저렇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고 망원렌즈는 어떻고 광각렌즈는 어떻고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은 사진기 공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99.9% 이상의 사람들이 사진기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사진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사진 공부는 사진기 공부하는 별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인문학 공부가 필요해요. 그 점을 오늘은 이제 전제 삼아, 기준 삼아서 여러분의 사진을 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진은 이제 집이 새 집을 지으란 모양이에요. 여기다가 뜯어내고 그 전에 이제 일종의 기록적인 것으로 남겨서 사진을 남긴 모양이에요. 무슨 학교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조금 전에 나오던 톤과 이 사진의 톤은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죠? 이제 톤이 칼라도 나왔네요. 아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면 칼라, 흑백이면 흑백으로 사진을 올려주십사 제가 간곡히 부탁드림에도 불구하고 칼라 흑백 올리셔서 정선아님 사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15장을 보내신 분이 오현철님이세요. 삼청동과 경복궁 사이에서 삼청동과 경복궁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제 글로 보면 우선은 과가 있네요. 삼청동과
경복궁 사이 하니까 삼청동과 경복궁 사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가 있네요.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15장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진 공부를 통해서 사진을 찍었는지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응집력이 있어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요. 얘기의 시작으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을 모처로 안내할 텐데 그 모처는 미지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암시를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참 좋아요. 이건 뭐 동상입니까? 이제 이렇게 낚시하는 것인지 뭐 오줌 누는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삼청동 호떡집에 사람이 줄을 서 있다. 일반적 서술이죠, 그죠? 일반적 서술. 삼청동 호떡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라고 말하면 이 사진 끝이에요. 그 이상, 더 이상 말할 거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으면 사진이 재미없고 심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청동 호떡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외에, 그말 외에 말로 할수 없는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시가 그렇잖아요. 시가 말로 할수 있는 것을 말로 하지만, 실제는 말로 할수 없는 것을 말로 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인문학적 자기소양, 은유하는 법, 그죠? 메타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단순하게 삼청포 호떡집에 줄서 있는 사람들을 찍었다. 앞에서 이제 뭡니까? 뭘 마시는 사람들, 먹는 사람들, 그죠?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막 고만고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진 첫 번째 사진과 연계되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연결고리가 좋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좋아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왠지 좀 약하네요. 이것도 좀 약한 사진이에요. 이것도 좀 어중간해요. 사람들이 등장하면 다시 삼자 사진이 산만해지기 시작하는군요. 예? 앞에는 꽉잘 채웠다가 1번 사진 잘 채웠어요. 2번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가면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면서 얘기가 허투루 새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는 삼청동과 경복궁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존재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면 사람들이 호떡도 먹고 뭐저그저 뭐야 테이크아웃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있단다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 삼청동과 경복궁이라고 하는 되게 역사적인 이름이에요, 그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현 시대에 존재하는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하는 인간들인가?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점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지. 작가적 사유, 인문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사진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냥 이제 카메라를 기능을 익혀서 뭐 이게 뭐라 그럽니까? 실루엣도 찍을 수 있고 역광을 통해서 밝은 건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이렇게 낮 찍을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수단으로 사진기가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기의 사용은 그러하지만. 그 사진기로, 그 부츠로, 그 연장으로, 그 톱으로, 그 망치로, 당신이 무엇을 짓고 싶니? 했을 때, 우리한테 와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삼청동과 경복궁 사이에 일어났던 다양한 이야기를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찍어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삼청동과 경복궁 사이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가치는 가지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저희들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일단, 그죠? 우리를 감동시켜야 그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을 견디면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청동과 경복궁 사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도대체 작가에게 무엇이야? 나에게는 어떤 것이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이 없이는 고만고만한 사진에서 끝나고 만다. 사진기를 다루어서 예쁜 형태를 구도를 맞춰서 찍는 형태를 찍을지는 모르지만 사진이라고 하는 대단히 인문학적 소양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당한 당위성을 드러내고 작가 정신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모자랄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현철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앞으로 영혼탈곡기 착한 사진은 보내라에 사진을 보내실 때는 녹장을 보내신 분들은 여기 착한 사진을 보내라에 오시는 많은 분들과 사진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제가 인정을 하고 15장을 보내시는 분들은 그 용기를 내어서 크리틱을 도전하는 그것으로 제가 인정을 해서 15장 올리신 분들의 사진은 신랄하게 크리틱을 해드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